보니까 지금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형. 헬기 타고 있어. 네. 헬기를 타고.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 저희 가면 이렇게 코스별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행 비용은 이번에 한 900만 원씩 쓰신 건가요? 진짜 헬기 타는 거 사실 여행 여기서 헬기 이게 코스 중에 헬기 타는 코스가 제일 비싸거든요. 네, 비싸죠, 헬기가. 아, 저거 헬기는 니콜 키드만이 협찬해줬어요. 근데 그 돈이 그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네. 아, 네.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우와, 산호가요 엄청 떠있네. 와, 엄청 낮게까지 떠있어. 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 이게 다 산호라는 거죠? 네. 핑크빛이에요, 실제로 눈으로 보면.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2,000km요? 네. 아, 그래서 이 우주에서 보이는 네, 우주에서. 아, 전 세계에서 이 산호 초월이 제일 큰 거예요. 네. 와. 제 말을 못한 게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 그냥 육지 같아. 어, 그냥 육지 같아. 물이 너무 깨끗해서. 그 저런 거 볼 때 가끔 제 눈에 녹화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아, 눈이 정말 네. 녹화기는. 다시 보게. 네. 제 발 아래 이런 게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와. 내가 푸른색을 잘 못내지 못하거든. 내가 푸른색을 잘 구분 못해지는가. 어. 그건 알아. 진짜 아름다운 색이라는 거. 아, 그럼. 와. 와, 근데 색깔이 진짜 이거는. 그래도 약간... 저런 색깔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너무 아름답다. 이거는 돈이 안 아깝겠다. 가끔 길 잃어도 아쉽다. 아, 너무 아쉽다. 여기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꼭. 그래, 너무 아름다운 곳은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형이 이제 하늘에 잡으니까 먹자. 가까이서 봐야지, 가까이서. 그래. 내가 진짜 이걸 못 봤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아는 어떠지 궁금하지. 그치, 그치. 물이고 뭐고, 일단. 물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맞아요. 처음. 진짜? 네, 태어나서 물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32년 만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네.